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랑의 조끼, 조끼의 안감, 그다음에 겉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겉면끼리 마주보게 하고 이거는 잘 맞춰야 합니다. 이 조끼의 창구멍은 이 옆선에 있어요. 옆선에 한 2cm 정도가 창구멍이에요. 창구멍 초점에서부터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반박음질로 해가지고 여기 창구멍 끝점까지 한 번에 오는 겁니다. 포인트 되는 부분을 맞춰서 시진핀을 꽂아줍니다. 포인트 되는 부분이라 함은 뾰족한 부분,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이 포인트 되는 부분이죠. 자, 포인트 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시진핀으로 꽂아놓고 창구멍 초점에서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반박음질로 실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뒤에 선과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줘가면서 창구멍 끝점까지 반박음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 왔습니다. 창구멍 끝점에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로 한땀 떠서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고 시점만큼 실을 끊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뒤집을 건데 뒤집기 전에 가위밥을 많이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꼬목한 부분은 바느질 한 선에서 0.2cm 정도로 가위밥을 내주고요. 그리고 이런 직각의 모서리는 뒤집었을 때 모양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끄트머리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가위밥을 내주고, 여기도 모서리 부분 삼각형으로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목 부분도 어목하니까 가위밥을 내줍니다. 이렇게 심한 오목은 가위밥을 내줄 때 끝에서 0.2cm까지 하는 거고, 이렇게 완만한 오목은 그냥 볼록 가위밥 내주는 것처럼 시접의 반절만, 여기 바깥 방향에서 시접의 반절까지만 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창구멍으로 겸자를 넣고 맨 끝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서 찝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살살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겸자의 뭉툭한 끝으로 윤곽들을 펴줍니다. 그리고 오목한 부분 이렇게 울죠? 가위밥 내준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손으로 살짝만 울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당겨 줍니다. 너무나 생각 없이 세게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찢어질 수 있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양쪽으로 울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당겨줍니다. 자, 이런 윤곽들을 잘 살려서 잘 이런 모서리 부분도 잘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조끼가 되는가 싶겠지만 이제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주겠습니다. 천하고 같은 색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공구르기 할 때 실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바느질 할 때는 천의 색깔에 맞춰서 다 일일이 하시는 게 예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자, 이렇게 시접을 집어넣고 마지막 바느질한 끝점 바로 뒤로 가서 맞은편 접은 부분과 또 다른 접은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맞은편으로 와서 한땀 뜨고 또 맞은편으로 와서 또 한땀 뜨고 이렇게 창구멍 끝점까지 공구르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끝점까지 이렇게 다 왔으면 여기서 매듭을 짓지 말고 여기 이렇게 해서 감침질로 조끼의 옆구리 부분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겉감, 사선이 줄무늬가 있는 이 겉감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접들을 바늘로 잘 빼셔야 합니다. 끝점을 잘 맞춰서 여기 이렇게 겉감의 천만 감침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맨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끝점까지 와서 매듭을 져줍니다. 두 번 져줍니다. 이렇게 실을 동그랗게 해서 바늘을 그 안에 넣고 잡아당겨줍니다. 이런 작업 두 번 해주고 바늘을 이 천, 겉천과 안감천 사이로 넣어서 멀리서 빼줍니다. 매듭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겉으로 표시가 나면 안 돼요. 바짝 잘라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느질을, 감침질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바느질 한 부분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옆선인 거예요.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 바느질을 할 때 바늘로 마저 빠져나오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빼주고 바느질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이 보이면 안 되니까 이 안감천 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잡아당겨서 빼줍니다. 그리고 겉감천끼리만 이 줄무늬 모양의, 여기서는 줄무늬 모양의 겉감천끼리만 이렇게 감침질을 해줍니다. 맞춰서 바느질 하다 보면 안감천도 똑같이 감침질이 됩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감침질을 해주고 끝부분에서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매듭은 두 번 져줍니다. 두 번 짓고 이 겉감천과 안감천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멀리서 빼줍니다. 겉으로 실밥이 나오게 빼면 안 돼요. 그리고 바짝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예쁜 조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끼에다가 단추를 달아주겠습니다. 살짝만 겹치게 해서 여기 예쁜 아주 작은 단추 달아주겠습니다. 단추를 달 때도 매듭이 보이면 안 이쁘니까 이렇게 시접들이 안 나온 부분은 바늘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런 바느질한 선 가운데로 들어가서 매듭이 안 보이게 잡아당겨 줍니다. 이렇게 꼬리가 길면 잘라줘요. 그리고 단추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매듭을 짓지 말고 또 다음 바늘 단추 닿을 부분으로 바늘을 옮깁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겉면에 실밥이 보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 단추를 달아줍니다. 또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다음번 단추 달 위치로 건너갑니다. 매듭을 되도록이면 많이 앉아야지 예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추를 매답니다. 왔다 갔다 두 번 해주고 한 번만 하면 단추가 뜯어질 수 있으니까 두 번 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매듭을 져줍니다. 뒤에서 매듭 두 번 짓고 그리고 실밥 매듭이 보이지 않게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또 중간으로 바늘을 넣어가지고 빼줍니다. 여기 겉면에 표시되면 안 되고요. 바짝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매듭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자, 예쁜 앙증맞은 조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입혀줍니다. 신랑에게. 머리가 안 들어가면 머리는 솜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쭈그러뜨리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입혀줍니다. 자, 조끼까지 이제 입혔어요. 이제 신랑의 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겉각끼리 마주보게 하고 포인트 되는 부분 시침핀으로 꽂아줍니다. 여기가 창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창구멍 첫점에서 삥 둘러서 끝점까지 반박음질을 해주면 됩니다. 시침핀을 전부 다 꽂아놓고 하면은 불편하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꽂아놓고 바느질을 해가면서 시침핀을 꽂고 하는 게 더 편하답니다. 자, 창구멍 첫점에 바늘을 꽂고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앞뒤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창구멍 첫점에서
반박음질로 여기 끝점까지 오면 됩니다.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 왔습니다. 이 끝점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한땀 떠서 바늘을 그 안에다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줍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선만큼 잘라줘요. 뒤집을 건데 뒤집기 전에 이 볼록한 부분 시접에서 반절만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습니다. 그리고 겸자 끝으로 윤곽을 살려주면서 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시접 부분은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곳에다 솜을 넣어줍니다. 솜을 반절만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접어놓은 시접을 이제 홈질을 해줄 거예요. 시접의 반 정도에서 바늘을 꽂고 시접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홈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반박음질 하는 건데 반절 뒤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겉에 봤을 때 땀이 한 0.1cm 정도 되게 이렇게 한땀 뜨고 0.1cm 정도 간격으로 뒤로 가서 또한땀 뜨고 방법은 반박음질 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삥 둘러서 원점까지 옵니다. 자, 한 바퀴 삥 둘러서 원점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살짝 떠서 실을 동그랗게 하고 바늘을 그 안으로 집어넣고 이런 작업 두번 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실 끊지 말고 이 실밥이 보이지 않게 여기에서도 여기 접은 부분의 경계선 가운데 텅빈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 끝에서 바짝 잘라줘요. 그러면 매듭이 지어진 부분이 보이지 않죠? 여기 이 끝에서 1cm 정도 이렇게 점선 표시를 전사펜으로 합니다. 이 전사펜은 다리면 선이 없어지는 펜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여기 1cm 정도 띈 부분에 넣어서 뒤로 한땀간 다음에 홈질을 해줍니다. 앞으로만 홈질. 이거는 나중에 잡아당겨야 되는 것이니까 뒤로 반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앞으로만 홈질을 해줍니다. 한 바퀴 삥돈 다음에 원점으로 와서 그다음에 만들어 놓은 손을 넣습니다. 손을 끼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게 넣은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요. 실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매듭을 져줍니다.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다 넣고 잡아당깁니다. 우선 한 번만 해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손과 같이 한 땀을 떠줍니다. 크게 크게. 손이 빠져나오지 않게 이 손하고 같이 한 땀을 이렇게 떠줍니다. 한 바퀴. 그리고 원점으로 가기 전에 한 1cm 정도 남아있을 때
잠시 멈추고 약간 볼륨감 있게 솜을 여기에서 못 넣었던 솜을 나머지 솜을 넣어줘요. 이렇게 틈 사이로 솜을 넣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볼륨감이 생기면 나머지 부분을 아까 했던 방법으로 손하고 같이 한땀 떠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약간 실을 잡아당긴 다음에 매듭을 져줍니다. 주름이 펴지지 않도록. 자,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매듭을 한 번 더 지어줍니다. 자, 두 번 해주고 실이 보이지 않게 멀리서 바늘을 빼서 바짝 잘라줍니다. 그럼 실밥이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부의 원피스 손도 팔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